창원여성회 조미진 회장님, 창원유족회 노치수 회장님, 창원유족회 아니고 경남유족회 회장님이시지. 예. 그리고 희망연대 노성문 운영위원님, 희망연대 김수경 공동대표님, 반송중학교 강금자 선생님, 장려하늘 가족센터 우리 조영숙 소장님, 우리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 예. 유니버셜 푸드의 신예은님, 그다음에 우리 무직이라고 쓰셨습니다. 우리 위안부 운동,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운동을 시작하신 김주환 전 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이사님이십니다. 진산 착한 농부협동조합의 이수삼 사장님,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이신 강선영 위원장님, 창원여성의 전화 이정아 회장님. 예, 태봉고등학교 오도화 선생님 와 계시고, 명곡고등학교 안병갑 선생님도 와 계신데, 여기 안 적으셨네. 예. 그 다음에 하은숙, 진보당 하은숙 선생님도 와 계신데, 여기 안 적으셨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적으신 분들 제가 다 얼굴을 모르고, 우리 신나라님도 와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와 계십니다. 저기, 미국에, 달라스에서 박신민 대표님이 언포가튼 버터플라이라는 위안부 운동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일부러 무럼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 또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좀 이따 감사장을 드릴 분은 그때 호명이 될 거니까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대도 성함을 몰라서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송명희 창원 진보연합 집행위원장님도 와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유기농이고 아주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그 박스를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수년 동안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시지요? 협동조합. 예. 그다음 유니버설 푸드는 오셨던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몇 분들이 우리 정연진 대표도 그날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셨고 고맙습니다. 서울시까지 오셔가지고 그죠? 유영희 대표님은 늘 저희들 행사에 참석해 주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김주환 전 전무님도 경남도민으로 전 전무님도 오셨고 몇 분들이 오셨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15년 위안부 할머니들 진짜 참 축하드립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활동을 해왔었을까? 저거 간혹 그 사무실에 가보면 아, 그 참, 사람이 있는 둥, 마는 둥, 이런데도, 솔직히 있는 둥, 마는 둥 해도, 저희들 처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년 뭐 행사한다 사고, 뭐또 기자회견, 도청 앞에 기자회견도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저도 SNS에 올려놨더니, 그 좋아요 눌러니 약 200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활동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신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잘 되기를 빌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더 힘차게 잘 가시도록, 더 하자라고 그냥 하시다. 더 하자. 자, 활동을 더 하자는 말입니다. 예. 자, 그 건배사를 더 하자! 좋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 여기 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고 여기 초청 강연을 섭외를 하시고 이 행사를 다 기획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15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표님 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5년은 제가 하겠습니다. 15주년에 최고 선물이지요. 자, 제가 삼행시를 하는데 제 삼행시 나그네로 하겠습니다. 나그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건맨 끝에 문을 띄울 때 끝에
네 자를 가장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그네 해보겠습니다. 자, 나. 시작하면 시작. 나. 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끝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센 음악으로.
성의 없는 앵커는 안 봤고요, 저기. 50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주부님들이 사실상 그런 데 갈 때가 이 공연하기가 제일 편해요. 20, 30대가 제일 하면 안 되는 데고,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이고, 50대만 해도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50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부님들한테. 혹시 여행, 해외여행 갈 때 남편이랑 같이 가고 싶은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딱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나가서 묻어버리려고. 국내 여행 갈 때 묻었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 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와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치 선생님께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별명도 저절드려요. 프리스타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서정우요. 서정우. 서정우.